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뉴스앤조이가 13년 동안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소와 고발을 당했고 여전히 그 모든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때로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무리들이라는 온갖 비방도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아파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중심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뉴저를 통해서 저희가 겪었던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보도되면서 저희 많은 교우들이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견디게 해준 그런 곳입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분립을 했습니다. 뉴스앤조이 입장에서는 저희가 또한 하나의 열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날 타락한 한국교회가 본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욕망 속에 빠져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먼저 되고 높이 되고 부자 되고 권력된 자가 계속 인정받는 것인데 그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뉴저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살고 뉴저도 사는 필요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이상에 동의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뉴스앤조이를 통해서 다른 일반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퍼져나가고 그랬던 기사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소송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한기총에서 하나는 건조물 침입죄랑 하나는 불법 도청. 불법 도청은 현재 이제 무혐의가 됐고 건조물 침입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예장 합동의 경우도 뭐 우리 그 마르투스 기자들 그리고 저를 명예훼손, 뭐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이런 걸로 막 고소를 했는데 그 업무 방해랑 명예훼손은 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벗어났는데 우리 기자들은 건조물 침입으로 또 여전히 기소가 돼가지고 예장 합동의 그 기독신보 거기서도 또 발행인과 신문사 이름으로 해서 저를 상대로 해서 뭐 명예훼손, 업무방해, 뭐 인격권 침해, 뭐 상표권 위반, 뭐 2억 원의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못지않게 지금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비판의 날을 갈고 세울 것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목회자 멘토링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대안을 같이 만들어내고. 같이 고민하는 그 비판과 대안의 그 두 축을 잘 이뤄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시니까 그냥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는 것도 후원이시니까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와 조이가 함께 갈 그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더 분투하는 그런 뉴스앤조이가 되기를 축복하며 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조이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계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알리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너무나 이탈해 있기 때문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종의 회복운동을 꾸준히 해온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뉴스앤조이어 영원하라. 우리 뉴스앤조이가 사랑을 갖고 그리고 날카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비판력을 갖고 정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국이 대안을 잘 만들어내고 우리 한국교회를 아우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많은 길동무들이 생겨서 우리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개혁의 길에 잘 감당해 주기를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화이팅!